혹시 5G 중간 요금제는 출시 시점을 언제로 생각하고 계세요? 5G 중간 요금제는 저희가 8월 중에 출시하는 거로 네,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 28기가 정책 같은 경우는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어떤 쪽을 좀 생각하고 계세요? 28기가 네. 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워킹 그룹을 좀 만들어서 계속 좀 연구를 해보자. 가장 어떻게 보면은 뭐 조금 이렇게 사업자나 정부 간에 인식 차이가 좀 큰 게 28기가 헬스입니다. 네. 그래서 그거는 워킹그룹 만들어서 연구를 하자 이렇게 오늘 얘기가 됐습니다. 그러면 당장에 뭐 투자를 확대한다 이런 방향보다는 좀 워킹그룹을 통해서 서로 좀 소통을 갖자는 게 이제 합의가 된 거네요. 그렇죠. 지하철 현재 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충실히 빨리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. 5G 중간 요금제 관련해서 경쟁사 오늘 요금제를 제출을 했는데 그보다 공격적인 요금제 설계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? 그거는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라서 대표님이 사업부서 얘기해 주세요. 사업부서 아직까지 보고를 못 받았어요. 필요성은 공감하시는지? 5G 중간 요금제? 네, 필요성은 공감. 네.